세 번째는 버튼 클릭이에요. 이것도 13분 정도 훈련인데,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또 다시 보셔도 좋습니다. 순수하면 어떻게 하든 상관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파일은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라이브 뷰 스튜디오예요. 그죠? 요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itHub 라이브 뷰 스튜디오 요 프래그매틱이었나요? 프래그매틱 스튜디오인가? 예, 대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있는 프래그매틱 스튜디오라고 하는 GitHub 연결이 되죠. 그죠? 요 리파지토리에서 라이브 뷰 스튜디오 요겁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코드 다운로드 받고, 그런 다음에 VS 코드에서 요걸 열어야 되겠죠? VS 코드에 열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될게 일단 좀 빠져나가겠습니다. 빠져나가서 처음에 CD 에셋 들어가서, 그런 다음에 npm install 해서 노드 모듈들, 그죠? 노드 모듈들을 설치해야 돼요. 이미 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PostgreSQL 지금 현재 동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PostgreSQL 동작 시켜놓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ix 다시 s mix 다음에 phx 서버 이렇게 하면 돼요. ix s mix 여기는 우리가 인택티브한 요 터미널을 여는 거고, phx 서버는 mix phx 서버, 얘는 지금 웹 서버를 구동시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라이트 라이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이트 라이브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 겁니다. 얘는 일단 넣죠. 뭐 넣고 해서 라이브 뷰 스튜디오 웹에 라이트 라이브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코드들이 좀 있는데 조금 특이한 코드들이 좀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HTML 같기는 한데, 그죠? HTML 같긴 한데, HTML이 왜 여기에 EX, 엘릭스 파일 속에 들어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마운트라는 펑션 있고, 그다음에 유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def 모듈이 뭔지는 알겠고, def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이게 뭔지, L 식일이 있네요. L 식일, 얘가 뭘 하는 건지, 그죠? 그리고 핸들 이벤트가 뭘 하는 것인지, 여기 좀 헷갈리잖아요.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할게요. 라이브 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처음엔 좀 생소하긴 한데, 조금 보시고 나면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일단 좀 지워놓고. 자, 이전에 봤던 것 중에서 라이브 뷰는, 자,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라우트죠. 라우트. 그웹 주소. 지금 여기 보시면 라이브 뷰 들어왔습니다. 로컬호스트 4000번인가요? 예, 4000. 그래서 로컬호스트 4000번에 라이트 있죠? 라이트 있고, 들어왔을 때 지금 현재 프론트 폴치 라이트라는 것이 있고, 요거 클릭하면은 요렇게 되고,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고, 그죠? 요거 업 하면은 올라가고, 그리고 다운 하면은 내려오고, 업, 다운, 업, 다운, 그죠? 위, 아래, 위, 아래 동작하는 거예요. 끌려면 끄고.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를 보자는 거죠. 이 설명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 설명 안 나와 있는 부분만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여기 있는 버튼 클릭 내용 두 개의 영상, 이 영상과 제 설명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제 설명부터 먼저 듣는 게 나아요. 자, 라우터를 웹, 우리가 웹 어드레스에, 그러니까 브라우저에 주소를 넣죠. 주소를 뭐라고 넣었나요? 여기서 지금 로컬호스트 4000의 라이트라고 하는 걸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먼저 이 주소가 라우터로 전달되고, 그죠? 라우터에서 이 주소를 보고, 주소에 우리가 지금 라이브라고 하는 걸 넣을 거예요. 라이브를 넣으면은 이 라이브라고 하는 걸 보고 뭔가 라우터는 뭔가를 전달 호출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라이브 뷰 모듈을 호출합니다. 모듈을 호출해요. 라이브 뷰 모듈이 뭐냐니까, 바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요 녀석입니다. 라이브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보시면은 위에 있는 여기에 라이브 뷰 스튜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 뷰 스튜디오 웹이 있어요. 그죠? 둘다 라이브러리에 있고. 그죠? 라이브러리 밑에 위에 컨피그가 있고 SS 있고. 그죠? 이 SS에서 뭔가 자바스크립트라든가 뭐 바벨이라든가 웹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SS에 좀다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대신해 주냐니까 라이브 뷰가 이걸 대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도 프론트,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이 화면이 원래는 자바스크립트로 구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없이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도 방금 봤던 이 화면을 그대로 우리가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구성해 줬냐니까 그걸 라이브 뷰가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일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이브 뷰 스튜디오에서 보통 이제 이걸 피닉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닉스 어플리케이션, 아직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셨을 텐데, 피닉스 어플리케이션. 라이브 뷰는 피닉스 라이브 뷰예요. 피닉스 라이브 뷰. 뷰이니까. 그럼 먼저 피닉스가 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피닉스는 비즈니스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웹 UI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디렉토리. 예. 웹이란 확장자, 이런 말이 붙게 되면 그웹 UI를 담당하는 모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피닉스 웹들은 다 라이브러리에 있죠. 라이브러리에 두 개의 디렉토리 있어요. 라이브 뷰 스튜디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라이브 뷰 스튜디오 웹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웹이라고 담당하는 부분이 웹 UI를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얘가 웹 UI를 담당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얘가 담당하는 것이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현재는 우리가 비즈니스 로직을 뭐 담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이란 게 없어요, 딱히. 자, 비즈니스 로직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니까 여기에는 뭐시 데이터베이스 DB 모듈이 같이 들어있죠. 이게 피닉스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형태예요. 근데 피닉스는 기본적인 형태가 웹 UI를 담당하는 것이 뭐냐니까 컨트롤러라는 디렉토리 모듈, 그러니까 컨트롤러 모듈 있고, 다음에 뷰라고 하는 모듈 있고, 다음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이세 가지가 합쳐서 웹 UI를 담당을 합니다. 이게 피닉스예요. 근데 피닉스 라이브 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니까 위에는 똑같아요. 비즈니스 로직까지는 똑같은데 웹 UI를 담당하는 것이 뭐냐니까 라이브 뷰라고 하는 모듈이라고. 라이브. 얘가 이걸 담당합니다. 그죠? 물론 얘도 이제 라이브도 마찬가지 뷰와 템플릿을 씁니다. 쓰긴 쓰는데 위에 쓰는 피닉스가 쓰는 경우와 조금 다르겠습니다. 라이브 뷰행 라이브 뷰가 돼요. 그죠? 피닉스와 피닉스 라이브 뷰는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이런 형태도 다릅니다. 웹 UI를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를 이용해서 쓰는데 그 라이브로 쓰이는 모듈 뷰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일단 라이브 있죠? 라이브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라이트 라이브라고 하는 얘란 말이에요. 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자는 거죠. 첫 번째 있는 게 마운트라는 게 있고, 그 전에 유저라고 하는 게 있죠. 유저 라이브 뷰 스튜디오 웹 있고 라이브 뷰가 있습니다. 그죠? 유저 얘가 뭐냐는 거죠. 얘는 뭐냐니까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얘는 매크로라고 하는 건데 매크로가 뭔지 여러분들 좀 지금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나중에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매크로이고 is to inject. Inject some code here. 여기에 이 자리에 어떤 코드들 일련의 코드들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렇게 자리 잡게 만드는 것이 요겁니다. User Live View Studio Web Live View. 네. Live View Studio Web이란 게 있죠. 어디 있느냐니까 밑에 좀 내려와서 보시면은 Live View Studio Web이란 게 있잖아요. 여기서 Live View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이게 라이브 뷰 펑션이에요.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아규먼트 없이 바디만 있죠. 이 바디를 실행하는 거예요. 이 바디를 실행하면은 이것이 요만큼이 어디 들어오느냐니까 좀 전에 봤던 라이트 라이브의 이 자리에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얘를 호출하면은 요게 이 코드가 이 자리에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들어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 들어온 이 코드들을 밑에 있는 다른 펑션들이 불러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불러서 쓰는 것이 뭐냐니까 첫 번째 어자인을 불러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마운트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다음에 마운트가 렌더를 호출하고 렌더 다음에서 이제 핸들 이벤트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죠. 먼저 이렇게 라우트에서 라이브 뷰 모듈을 불러왔죠. 불러왔으면은 제일 먼저 되는 게첫 번째 매크로가 실행되죠. 그죠? 매크로. 유즈라고 하는 매크로가 실행되고, 유즈라는 매크로는 몇 개, 1년의 펑션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prepare a few function for the module. 그죠? 어떤 모듈이에요? 지금 라이브 뷰를 호출했던 요 모듈입니다. 여기에 1년의 펑션들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얘가. 이 문장이.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는, 이게 왜 이렇게 나눠 있나? 서치 라이브가 떴네. 자, 그런 다음에 마운트 펑션을 호출합니다. 순서. 그런 다음에 마운트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고, 자, 마운트라는 펑션을 호출하고 난 다음에 렌더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렌더라는 펑션 여기 있죠. 렌더라는 펑션이 호출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니까 이벤트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핸들 이벤트, 핸들 이벤트, 이벤트를 처리한다는 말.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라이브라고 하는 웹 주소창에다가, 아니, 라이브라고 하는 주소를 넣으면, 이 주소를 라우트가 받았어. 라우트가 어디 있나요? 라우트 밑에 여기 있죠? 라우트에서 보시면은, 라이트라고 하는 주소를 받았어. 라이브라고 하면, 얘는 컨트롤러가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방금? 라이브 뷰 모듈이죠. 모듈을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라이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라이브. 이 라이브라고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이 라이브라고 하면 이것도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 하는 역할은 주소창에 라이트라고 하는 말이 단어가 입력되면은 라이트 라이브라고 하는 모듈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마운트와 렌더를 실행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주소 우리가 웹 브라우저에 이렇게 라이트라고 하는 주소 있죠. 얘를 넣어서 입력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피닉스 라이브 뷰죠. 라이브 뷰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렇게 매크로를 먼저 실행하고, 그죠? 매크로를 실행해서 어떤 일련의 펑션을 준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운트 펑션을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렌더 펑션을 호출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핸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마운트에서 하는 역할이 뭐지 보자는 거죠. 먼저 어자인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어자인 펑션을 호출해서 먼저 소켓이라고 하는 스트럭트의 브라이트니스라고 하는 키의 10이라고 하는 값을 할당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맵과 유사해요. 맵과 유사한데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자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게 어디가 있나요? 샵 이렇게 할까요? 어자인 역시도 어자인 is a function from 위에서 온 거죠. 요 라이브 뷰 스튜디오의 요 라이브 뷰이 부분이잖아요. 바로 윗 문장에서부터 제공받은 우리가 펑션이에요. 이 펑션을 쓸 수가 있는 거죠. from the macro above 위에 있는 이 매크로로부터 전달받은 펑션인데, 이 어자인이라는 펑션은 뭘 하느냐니까 소켓이라고 하는 것. 이 소켓이 있잖아, 아규먼트. 마운트에 지금 아규먼트가 세 개가 전달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파라미터가 있고, 두 번째가 세션 있고, 세 번째 소켓이 있습니다. 파라미터과 세션과 소켓 각각 역할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두 가지는 필요하지가 않으니까 일단 앞에 거와 두 개는 일단 안 쓰겠단 말입니다. 안 쓴다고. 이게 로우 대시를 붙여놨죠. 우리가 쓸 거는 소켓만 쓴다는 거죠. 이 소켓은 뭐냐는 거죠. 소켓 is a data structure입니다. structure for communication between server and the client.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기록하는 리코딩이라 그럴까요? 리코딩 데이터. 그죠? necessary for communication. 이렇게 할까요? to record.
그러니까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곳이 소켓이에요. 이 소켓을 이용을 해서 일련의 데이터를 작성을 하고, 그죠?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이 데이터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각각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소켓이 없다 그러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볼 때마다 서로 새로운 사람이에요. 볼 때마다. 그죠? 방금 악수하고 돌아서서 보면은 또 새로운 사람이랑 또 악수하고. 그죠? 그러니까, 잠시 고개 돌렸다가 또 보고 또 악수하고 또 악수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모르니까. 그런데 소켓을 이용을 함으로 해서 이제 서로와 서로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소켓 내에서도 특히 어자인이라고 하는 부분, 어자인즈라고 하는, 소켓의 어자인즈라고 하는, 얘는 맵입니다. 맵. is a map입니다. map. to store data,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냐 하니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소통에 필요한 새로운 데이터. New data입니다. 새로운 데이터. New or updated data. Updated data. 새롭거나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맵 이름이 어자인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자인즈 속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넣을 때는 이렇게 넣습니다. 마치 맵에 키 밸류 넣듯이 넣어요. 원래 맵이, 소켓 자체는 맵은 아닙니다. 얘는 맵은 아닌데 마치 맵의 키와 밸류를 할당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펑션이 어자인 펑션입니다. 그죠? 이 어자인 펑션은 위에서 가져온 거고.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럼 이제 소켓에 이러한 값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소켓을 리턴을 합니다. 마운트가. 마운트가 소켓을 리턴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소켓의 값이 바뀌었잖아요. 데이터가 바뀌었죠. 없던 게 새로 생겼잖아요. 소켓에 뭔가 데이터가 변화가 생기면 무조건 랜드가 호출됩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랜드 펑션. 랜드 펑션 is called if some data in the socket이라고 이렇게 socket is changed. 그죠? 소켓의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랜드는 자동적으로 automatically called 됩니다. automatically called 됐는데 그럼 랜드 펑션은 뭘 하느냐? 얘는 and send some HTML code to the client. 자, 그래서 일련의 HTML 코드를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게 랜드 펑션이 하는 그럽니다. 지금 뭘 보내주느냐 하니까 이렇게 소켓의 brightness라고 하는 키에 10이라고 하는 값이 할당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뭘 보내줬느냐 하니까 H1 있고 다음에 div 있고 다음에 at 기호가 붙어있어요. at brightness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 부분. 나머지는 다 HTML입니다. 다 HTML인데 좀 새로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요 app brightness라고 하는 거는 요거. 그죠? 자, 요거. 요게 뭐냐는 건데, 요걸 정식 명칭으로 이걸 나누자면은 얘는 얘와 그리고 얘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호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먼저 앵글 브라켓과 퍼센트 기호와 equal 있고 다음에 퍼센트 있고 다음에 이렇게 나눠 마침 닿는 가로라고 얘기 되나요? 그죠? 이게 무슨 가로라 그런지 모르겠네. 에로 브라켓이라고 그러나요? 화살표처럼 생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evaluate 해서 HTML 코드로 바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것은 엘릭스 코드라는 거죠. is to evaluate some ellipse code. ellipse code to HTML. 그죠? evaluate and inject라고 그럴까요? inject.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얘를 가져와서 이걸 HTML의 텍스트로 바꿔서 딱 넣는다는 거죠. 근데 brightness는 뭐냐는 거죠? brightness 앞에 또 at 기호 붙어 있잖아요? at 기호. at 기호가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건데 is to denote 뭐라고 해야 되나요? ellipse variable. ellipse variable을 가리키는 심볼입니다. is a symbol.
그죠? 액기어가 붙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아 엘릭스 베리어블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브라이트니스라고 하는 거 얘는 뭐냐는 거죠. 브라이트니스다. 예. 얘는 바로 액기어가 붙어 있는 얘네들은 다 어디서 오느냐니까 at brightness is from 바로 the assigns in socket. 소켓의 어자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죠? 그럼 소켓에 있는 어자인의 값을 가져와서 소켓에 있는 어자인의 값이 지금 10이 들어 있잖아요. 그 10이라고 하는 값이 이 자리에 딱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게 여기 하는 이 심볼 하는 칼입니다. 밑에 있는 얘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고 피닉스 클릭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오퍼가 있고 다운이 있고 업이 있죠. 그죠? 요게 바로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버튼에 사용자가 클릭하는 이벤트를 이벤트가 발생하면은 그때 off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튼에다가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off라고 하는 깨져버렸네요. 자, 다시 compile error in Phoenix library syntax before 몇째 줄인가요? 다섯 번째 줄에 여기에 뭔가 그러네요. 이게 신택스 에러 됐습니다. 자, 지웠고 됐나요? 퍼센터. 네, 퍼센터. 여전히 에러가 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봅시다. 뭔가 에러가 있습니다. 다시 잡아놓고 진행할게요.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동작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게 이벤트입니다. 이벤트를 사용자가 웹 페이지에 특정한 버튼에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피닉스 라이브가 오프라고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피닉스 클라이언트가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핸들 이벤트입니다. 그죠? 핸들 이벤트가 오프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았단 말이에요. 패턴 매칭이죠? 패턴 매칭. 그죠? 오프라는 이벤트를 받았으면은 이러한 것을 진행을 하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on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받았을 때는 이것을 진행을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한 말이죠. 그렇죠? 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이 하는 것은 소켓에 있는 데이터, 소켓의 어자인즈라고 하는 맵에 있는 데이터를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데 바꿔줄 때마다 소켓의 데이터가 바뀌면은 랜드가 자동으로 출됩니다. 랜드가 다시 자동으로 출됩니다. 이게 있는 이 랜드가 새로 바뀐 브레이트에 맞게끔 랜드가 자동으로 출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참고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시면은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고 이어지는 노트에서 보겠도록 연결해서 노트라고 해서 또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과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